네, 파트 A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현대사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한번 요 시기까지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의 어떤 전개 과정, 수립 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했죠. 우리 광복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준비도 있었지만, 강대국들의 힘도 이제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도 이제 광복 직전에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충칭이 있었던 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한국 독립당이었었죠. 민족주의 계열의 김구가 주도했던 조선의 삼균주의를 건강적으로 해갖고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을 강조했었던 요런 어떤 정부가 형태가 있었고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쪽 화북에 있는 예난이란 지방이에요. 우리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건너갔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김두봉이 지휘하고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이란 단체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국외에서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44년도에 비밀결사 형식으로 당시 여운형 등이 중심이 돼갖고 여운형 등이 중심이 돼서 약간의 좌우 합작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다. 뭐 건국강연들은 다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건국강연까지 일부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연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고요. 아, 이렇게 국외에서 그리고 또한 국내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광복 후에 그럼 어떤 단체가 주도해갖고 이제 뭔가 통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할까요? 국외보다는 국내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먼저 나서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따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발언과 우리의 이런 어떤 움직임과는 달리 강대국들은 강대국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 뭐 여러 어떤 나라들의 어떤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의 연합 수뇌부들이 참여한 거예요. 미국의 로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같은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갔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던 거예요. 뭐,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가겠지만, 한국에 대한 첫 언급. 요때는 이미 벌써 세계대전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연합국들은, 승리를 예상했었나 봐요. 예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을 언제 적절한 시기 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독립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요게 이제 구성문에 인듀 코울스라고 있죠. 인듀 코울스.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와 시기에 따라서 독립을 시켜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이거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국 독립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적당한 시기, 즉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독립을 약속했기 때문에 즉각 독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거지만 즉각적인 독립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얄타회담입니다. 얄타회담은 사실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부들이 모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국은 빠졌고 소련의 이제 스탈린, 독재자들은 스탈린이 이제 여기 모인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 한국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한반도 문제와 연관해 갖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소련이 처음으로 대일전 참전을 이때 결정했던 게 봅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이때는요, 이 45년 2월달 되면 어느 정도 유럽에서의 전선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독일은 거의 패전국에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수뇌부들이 모여갖고 자, 이제 유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이제 소련아, 너희는 이제 저쪽 너네 땅이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 쪽에 돼 있으니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하면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이게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마도 이때가 쯤이에요. 7월 달쯤이에요. 7월 달쯤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아마도 소련이 아마 한반도에 진주할 때쯤은 아마도 한 10월 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미 벌써 미국이 한반도를 이제 먹었을 거야. 아, 한반도를 이제 일본의 패망을 이끌어내고 한반도를 다 차지한 다음이다라고 이제 미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일전 참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7월 달쯤에 내려왔던 소련군이 아마도 이제 그 미국이 예상하기로는 만주쪽에 있었던 일본 관동군이 한 3개월은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 아니고 3일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한반도에 그냥 미국, 소련이 그냥 진주해버린 상황이 온 거죠. 이때 미국이 안 돼 하면서 스탑을 딱 걸었던 선이 뭐예요? 38도 선이에요. 스탑을 딱 건 거죠. 이거 38도 선, 요거 딱 건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의 소련이 이제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뒤늦게 됐던 미국이 이쪽을 차지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 합의 속에서 38도 선이 획정되면서 분단의 계기를 마련했던 게 바로 이 얄타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포츠담 회담에서 이건 독일의 포츠담에서 이제 마지막 독일이 항복했고요. 마지막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그 회담이 바로 포츠담 회담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말이야 항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구히 파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면서 일본이 어디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개겼던 게 일본이었었죠. 그리고는 개기자 일본 어디다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한 겁니다. 그리고는 일본에게 얘기하기를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 부속섬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길 바란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뭐예요? 이 한마디로 나머지 부속섬 이외에는 다 원래대로 원상복귀하길 바란다. 한마디로 그거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자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광복지대의 우리의 활동과는 달리 광대국들은 벌써 이미 다른 어떤 2차 대전 후에 우리 한국 문제에서 이미 벌써 논의가 이루어졌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요. 알겠죠? 자, 이제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에 드디어 광복이 이루어졌다. 자, 각각 어디 쪽에는 38조선 이북 쪽에는요. 자, 각각 위에는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8조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지만 요게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소련은 왜 간접통치고 미국은 왜 직접통치죠? 이유가 있어요. 자, 소군 같은 경우는 딱 38조 이북이 들어오니까 다 이미 빨간색으로 물들어있는 거야. 사회주의 세력이 아예 완전히 북한 쪽, 38조 이북을 아예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굳이 소련이 나서갖고 뭐 사회주의를 만들고 그들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미국이 딱 38조 이남에 딱 들어왔을 당시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익단체들, 민족주의 세력들, 우익단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좌익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중도파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어떻게든 간에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어찌됐든 광복되자마자 어쨌든 제일 먼저 설치됐던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겁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할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 요거는 광복되자마자 여운형과 안재홍 등이 주도해갖고 설치했던 겁니다. 자, 이건 조선건국동맹. 그쵸? 지금 현재는 우리의 그 독립 주체 세력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조선독립동맹. 이들은 지금 현재 국외에 있으니까, 국내에 있었던 조선건국동맹이 주도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건국하는 게 아니고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게 된 게 그게 바로 건준위라고 불렸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아시겠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일단 통일정부를 위한 건데 조만간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소군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미군이 들어오고 소군이 들어올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불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 행정하고 그다음 뭘 한다? 치안대를 조직하는 거야. 치안대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불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자 만약에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나라 대 나라로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는 뭔가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괜찮다. 우리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공이라고 불렸던 나라를 종이 위에다 뚝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조선인민공화국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인공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이 드디어 선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군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미군이 들어온다. 자, 근데 이 인민공화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좀, 지방에서 이제 점차점차, 성장하면서 이 좌익들이 많이 좀 들어왔나 봐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좌익들이 막 퍼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우익보다는 좌익이 좀 있던 게 좌익들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 좌익들이 중심으로 인민공화국을 이제 딱 주도하자 우익들이 많이 좀 탈퇴했다라는 건데 뭐 요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약간 좌익 중심으로 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나중에 들어왔는데 미군이 딱 들어온 거죠. 미군이 딱 들어오니까 보니까 우익 계열, 그다음에 좌익 계열, 아니면 중도파 계열 다양한 세력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미군은 직접 통치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미군정 이외에 본관 이외에 모든 조직은 불인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조직은 불인정한다. 누구 이외에? 본관 이외에. 본관은 바로 미군정 이외에 모든 조직은 불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선인민공화국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죠. 그다음에 우리 충칭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면서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임시정부 불인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구는 들어올 때 임시정부의 수장의 자격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알겠죠? 모든 조직은 불인정.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유급 무급의 직원들 일제강점기 때 일했던 유급 무급의 직원들은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길 바란다. 라고 합니다.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길 바란다. 한마디로 뭐예요? 광복 이후에 숨어 있었던 친일파들을 다시 등용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미군정은 다시 한번 친일 관료들, 친일 경찰들을 다시 등용했던 거죠. 광복이 나 죽었다 싶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이 통치하면서 이분들을 다시 불러들면서 일을 시킨 거죠. 왜? 미군은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몰라요. 모르니까 그동안 잘 알았던 분들이 누굴까? 바로 이 친일 관료들 아니겠어요? 이들 다시 불렀고 일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지금 당시 여기 1945년 9월까지 상황이에요. 광복한 지 한 달 정도의 상황에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들은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소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들어온 이유가 뭐지? 들어온 이유는 이들은 뭘 위해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군의 무장 해제. 그러니까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돌아가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게 원칙이니까. 자, 만약에 무장해제가 끝나는 게 아마도 우리 쪽에서는 아마도 3개월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무장해제를 딱 끝내고 나면 아마 돌아갈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당이란 걸 만듭니다. 정당. 그러니까 불인정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무장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돌아갈 거니까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당을 만들자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교재에는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익 쪽에서는 누구? 약간 친일 관료, 친일 세력들로 구성된 한국민주당. 그 다음에 이승만도 귀국을 합니다. 이승만이 귀국해서 제가 독촉이라 썼지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나왔죠, 교재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걸 우익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이건 대표적인 우익단체고요. 그리고 좌익단체로서는 박헌영이 원래는 조선공산당이라고 만들었거든요. 조선공산당. 이후에 이제 이름이 남조선노동당으로 바뀌는데 이건 약간 좌익 세력의 정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쪽에서 저기 중도파 중심으로 중도파 중도 우파였던 안재용이 국민당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 인민당 해서 중도 계열의 세력들이 이제 이런 국민당 그 다음에 인민당 만들었죠. 요거는 안재용 요거는 이제 여운형 등등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정당을 만들었다. 정당을 만든 목적은 이들이 무장해제가 끝나고 나면 돌아갈 거니까 돌아간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이게 1945년 한 9월에서 10월까지 상황인데 이들은 무장해제가 끝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좀 안타까운 나머지 뭔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합니다. 그게 뭘까요? 45년 12월 달에 춥디 추운 겨울에 우리보다 더 추운 모스크바에서 삼국의 외상들, 외무장관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같이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줄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별표 두 개입니다. 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는 누가 참여했다? 삼국이니까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입니다. 수뇌부 아니요. 대통령 아닙니다. 외무장관들이 모여갖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거예요. 결정사항. 요게 중요한 거죠, 결정사항.
자, 어떤 내용들이냐. 일단 첫 번째.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 그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마련해 줄 것을 마련한다. 라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언젠간 돌아갈 거니까 임시정부를 마련해 주자.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임시정부에 들어갈 단체 구성을 필요할 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 막 정당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정당들을 중심으로 어떤 정당을 이제 거기다가, 임시정부에다가 구성할 것인지, 어떤 세력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할 것인지, 그걸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논의를 위해서, 그래도 한반도에서 한 3개월 동안이나 있어본, 물론 38도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분리해서 이제 맡고 있지만, 그쪽에서 3개월 정도 있어본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임시정부에 들어갈 단체들을 결정한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요, 뭘 위한 거야? 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그치?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나라는 벌써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어떤 씨앗도 자라지 않은 그런 나라야. 잘 몰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좀 가르쳐 줘야겠어. 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장 5년 동안 아직까지 독립할 능력이 좀 되지 않으니 최장 5년 동안, 제일 길게는 5년 동안 우리가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좀 너희들을 맡아서 통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신탁 통치를 실시를 남들로 제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 5년 미영중소의 4개국이 최장 5년 동안 알아서 좀 번갈아 가면서 신탁 통치 대신 통치해 주겠다라는 조항을 여기에 단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 딱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자 우리 각국의 정당들도 있고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익과 좌익들이 있었죠. 우익과 좌익들이 있었는데 우익과 좌익들은 처음부터 무슨 운동? 당연히 우리가 신탁 통치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말 그대로 식민 통치를 받아왔어. 근데 또 신탁 통치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두 단체는 모두 반탁을 외칩니다. 우익도 반탁, 그 다음에 좌익도 반탁이에요. 처음에는 우익이고 좌익과 역시 다 반탁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다 반탁이었으나 좌익이 약간 돌아서죠. 뭘로 돌아서요?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우익은, 좌익 세력은 찬탁으로 돌아선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요거로 보시면 돼요. 뭐, 일단은 우익은 뭐 때문이야? 우익은 일단은 요 신탁 통치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들이 최고 5년의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5년 아니고 10년 할 수도 있는 거고, 15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 신탁 통치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해서 이쪽에다 초점을 맞췄던 게 바로 우익이고요. 좌익은 어디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냐면요,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야. 일단 그들이 우리에게 신탁 통치를 하지만 정부 수립을 한다고 했잖니라는 거지. 정부 수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부를 수립한 후에 진짜 잘하는 걸 보여준다면 그들이 최장 5년이지만 빠르면은 아마 뭐 6개월 안에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몇 년 꼭 하겠다는 거 아니고 최장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민주주의 정부 수립 후에 잘하면 되잖니? 라고 하는 게 좌익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좌익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부 수립 후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찬탁을 다시 한번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하다가 좌익이 찬탁으로 돌아서면서 이 좌우 간의 이념 대립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오히려 이 중간에 있었던 중도파들의 입장이 되게 곤란해진 상황이 뭔 거죠. 중도파의 입지는 추수했다. 그리고 이때 친일파들은, 이쪽에 친일파들이 많았죠? 친일파들은 뭐 한 거야? 이제는 이 좌익들, 바로 이 공산당 무리들이야 하면서 이들을 몰아내자 하면서 반공주의자로 부활합니다. 아, 신분 세탁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신분 세탁하면서 반공주의자로 부활했던 게 바로 이 우익에 붙었던 바로 친일 세력들이 되겠어요. 알겠죠? 어쨌든 요 모스크바 3국 회상 회의로 이 좌우 간의 대립이 이제 극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극심해졌는데 미국은 여기에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미소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임시정부 여기서 이제 결정된 사항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신탁 독지는 이제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정부 요거 민주정부 수립 위해서 뭘 못해요, 그럴까? 미소 공동연회를 어디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요게 1946년 3월 달의 일이에요. 1946년 3월 달에 어디에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위소공동연회를 개최합니다. 위소공동연회를 개최의 목적은 뭘 하기 위한 거?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이제 개최한 겁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결렬되고 말아요. 이유는 협상 대상 문제입니다. 협상 대상 문제. 뭐라고 하냐? 미국과 이제 협상, 이 임시정부에 들어갈 단체 구성을 서로 주장한 게 달랐던 거죠. 미국이 주장했던 거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취했던 거고요. 소련의 입장은, 야, 우리 어차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삼상회의에서 이미 신탁 통치에 대해서 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세력만 참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소련이 주장하는 쪽에 의하면, 소련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누구만? 좌익들이 구성된 임시정부, 정부가 수립되겠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미국이 당연히 동조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끝까지 모든 단체가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겁니다. 자, 이건 결국은 협상 대상 문제로 결국 이 1차 미소공동연회가 결렬되었다. 자, 이렇게 결렬되자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한 말씀을 날리신 겁니다. 뭐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미 지금 미소가 결국 미소공동이 결렬됐지만 이 문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쭉 봐왔지만 이미 벌써 예견된 일이었고, 미소간의 냉전은 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미소간의 이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단독위원회 같은 것을 수립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남한만이라도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라고 하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발언을 하세요. 이게 뭐, 이분은 뭘 얘기한 거야? 분단을 언급한 겁니다. 분단. 지금 통일정부를 구성하기도 전에 분단부터 언급을 한 거예요. 어차피 미소간의 냉전은 이미 시작됐으니 이거는 어차피 불에 볼 뻔하고 이미 벌써 예견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뭔가 미소간의 통일정부 구성 이게 쉽지 않아. 나도 통일정부 원하는데 이거 어차피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신 정읍 발언을 한 겁니다. 분단을 언급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미국도 당황한 거죠. 야, 얘가 통일정부 하기도 전에 벌써 분단을 언급하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게다가 그렇다고 이 우익들이 지금 이제 우익이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좌익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좌익들도 마찬가지로 우익이 이런 말을 하니까 대립이 지금 극심해진 상황에서 지금 우익의 발언이죠. 이승만은 우익단체를 대표하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익의 발언과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좌익들의 어떤 행동. 이게 지금 대립각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거야. 안 되겠는 거죠. 어디 쪽을 이제 지원하냐? 중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중도. 중간에서 니들이 좌익과 우익을 잘 한번 모집해봐. 그들을 잘 끌어와봐라. 라고 미군정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미군정의 지원으로 어디 있습니까? 미군정의 지원 여긴 안 나왔네. 자, 미군정의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미군정의 지원으로 이제 중도파들입니다. 중도파를 지원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좌우를 함께 끌어올 수 있는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요 두 명 기억하세요. 여운형과 김규식입니다. 앞에 우리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는 여운형과 안재홍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김규식이 여기에 합류하신 거죠.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와 우를 끌어올 수 있는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던 거죠. 자, 배경에는 1차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 이어지자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너무 심하니 누구를? 중도를 통해서 통일정부 구상에 이제 열을 올리신 거죠.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의 중도 세력이 주도해서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도 세력은 누구? 좌우를 끌어오기 위한 거예요. 좌와 우 세력, 좌익 세력, 우익 세력들을 이제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들이 좌우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자, 좌익도 우익도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일단은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할 건게 목적이죠. 그쵸? 그쵸?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지금 결렬이 됐는데 어차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정부 수립단체를 만들려고 한다니까 요게 속게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좌우 간의 대립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내용들이 있어. 뭘까요? 바로 토지개혁 문제하고 친일파 처단입니다. 이게 사실 토지개혁이라는 친일파 처단은 이 중도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도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익의 입장은 뭘까요? 토지개혁의 우익의 입장은. 우익들은 토지개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지주들이거든요. 지주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한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식으로 하고 싶은 거지. 자본주의식으로. 뭐 유상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유상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인데 사회주의는 뭐야? 다른 거 없습니다. 무상 몰수야. 그 다음에 무상 분배입니다. 이미 벌써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중도적으로 처리하려고 유조건 몰수. 자, 이것도 되게 웃기죠. 유조건으로 몰수한다. 유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거는 일단 우익도 좌익도 싫어합니다. 우익은 뭐야? 야, 지금 돈도 없었는데 조건을 가지고 유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한다? 나랑 그지 되는 거야. 우익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좌익들은 뭐? 무조건 조건을 주고 몰수해? 씨,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들이. 안 돼. 이거 무조건 무상 몰수한 다음에 무상 분배야. 이게 좌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들의 입장에서 약간 한 발씩 물러서갖고 이제 토지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좌익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쉽지가 않은 거지. 거기다가 친일파 처단. 친일파도 어디 있어? 우익 쪽에 대다수가 친일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도 우익들인 친일파 처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반면에 좌익들은 친일파 처단을 무조건 해야 된다. 친일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식의 해야 된다라는 쪽이 좌익 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하면 하는 거 많은 거 많은 건데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요 토지개혁과 특히 친일파 처단 문제 때문에 우익이 세력이 이탈합니다. 외면이에요. 외면. 나오죠? 의견 대립으로서 외면하고요. 여기에 이제 김구, 이승만도 뭐한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도 조건부 찬성이면 사실상 반대했던 겁니다. 이것도 반대했어요. 그나마 여기에서 김구 정도만이 찬성의 입장을 좀 표명했던 거죠. 찬성을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좌합적 위원회는 중간에 두 세력을 그 두 세력을 끌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외면과 반대 입장에 서게 만들었던 거고요. 일부만 좀 찬성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게다가 이 시기에는요. 미소 냉전. 아까 봤지만 이승만의 정읍 반응대로 미소 간의 냉전이 진짜 시작된 거예요.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어요. 당시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 그 터키하고 그리스 쪽이 이제 공산화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련이 이제 우리 쪽으로 딱 끌어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국이 딱 중간에 개입을 해갖고 얘들아 너희들이 저기 공산화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소련이 딱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미국이 커트해갖고 자기 편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소련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말 그대로 전쟁이야 한 거죠. 전쟁에서 진짜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으르렁거리면서 진짜 등 돌린 거죠 서로가. 이게 바로 이제 그걸 콜드 워라는 이름으로 냉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트루먼 독트린 냉전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 미군정이 뭐 중도적으로 처리한다. 이거 지지를 철회해 버립니다. 게다가 이걸 이끌고 가고 있었던 여운형이 암살되고 말아요. 여운형이 암살 등으로 결국은 이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걸 주도하던 여운형의 암살. 그래서 사실은 요 좌우합작위원회 통해서 이렇게 좌우합작 7원칙으로 과도입법의회 의회 등을 조성해서 과도입법의 의장이 누구였냐면 김규식이었어요. 과도입법의회, 과도입법정부 등을 과도정부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한 거죠. 과도정부를 구성해서 뭔가 실현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좌우익이 결국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미군정은 지지를 철회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주도했던 여운형들이 암살되면서 사실상 요 좌우합자 운동은 실패를 끝났다. 또 한 번의 통일정부 노력은 더 이상 무산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무산됐던 게 좌합작위원회. 좌합작위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요거 역시 배경, 그 다음에 왜 철회됐는지, 좌합작 7원칙 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중도적으로 좌우를 끌어안아서 이제 통일정부를 구상하려고 했지만 요게 이제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자, 형식적이었을 뿐입니다. 형식적이었는데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좌우합작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형식적인 2차 미소공위가 개최가 됐지만 역시 뭐 결렬되기 뻔했죠. 미소 간의 대립은 이제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미소 간의 대화로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어디 쪽으로 넘긴 거야? 유엔으로 넘긴 거야. 근데 유엔은 누구 거? 미국 거. 그러니까 미국의 입김이 좀 세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엔 총회로 상정했던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 상정해서 유엔 총회에서 이제 결론을 낸 거죠. 뭐라고? 남북한 총선가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미국 쪽에 대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는데 무슨 식으로 한대요? 인구 비례로 한대. 자, 요거 잘 보세요. 돼요.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통일정부로 해서 남북한 총선거인데 인구 비례로 한다. 자, 근데 인구가 어디 쪽이 많을까? 남한 쪽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한 쪽이 더 많은 거야. 남한 쪽이 당연히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일단 뭐 다른 말을 듣지 않고 남북한 총선거를 하는데 인구 비례한 총선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총선거 실시를 위해서 일단은 한국의 임시위원단, UN 한국 임시위원단입니다. UN의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해서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과 함께 논의를 하려고 이제 이들을 남과 북쪽에 각각 보내려고 했는데 남쪽에서는 환영을 받았습니다만은 북쪽에서는 어떻게 했다? 소련 측에서는 북한으로 입국을 하는 걸 거부했어요. 물론 소련 측도 마찬가지고 북한 측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북한 측, 소련 측 다 반대합니다. 왜? 인구 비례 총선을 실시했을 경우에 당연히 남한 쪽이 유리했고 남한 쪽이 유리하니까 당연히 남한의 우익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수립될 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익 세력이었던 북한 쪽에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 유엔 소총회가 또 열려요. 자, 이 소총회 아시아 소총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 임시위원단을 통해서 이제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 하려고 했는데 반발하는 거야. 안 돼. 우리 올려보내지 못한 거야. 임시위원단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소총회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서만이라도 뭐 하자고요? 선거 치르자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어디에서만 선거 치르자는 얘기입니까?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 치르자는 얘기지. 이때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이 된 거예요. 알겠죠?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비례 총선을 실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남한 쪽이 유리하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 유엔 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걸 거부했다. 그러자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한번 결정했다. 무엇을?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즉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겠죠. 누가 반발할까? 김구 반발합니다. 김구. 자, 김구 같은 경우는요. 통일정부가 무조건 꿈이에요. 이승만도 통일정부입니다. 분단을 언급했다는 얘기지 분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승만은 뭐냐면 이승만은 통일을 좋은데 통일이 좋지만 지금 나는 우익 세력 중심의 통일정부를 원하지 좌익 세력들의 통일정부를 원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익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아닐 경우에 차라리 암덩어리죠. 어떻게 보면 뭐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제 좌익이 암덩어리니까 암덩어리는 잘라내고 가자 이런 쪽이 했던 게 바로 이승만이었고 김구는 야 좌익도 암덩어리 그러니까 암덩어리도 어떻게 하자 붙이고 가자는 거다 내 몸이니까 그것도 내 몸이니까 붙이고 가자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통일정부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구는요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냐? 북한 올라갑니다. 북한 올라가서 누구랑 같이 가냐? 중도파 쪽에. 아까 우리 좌우합작위원회 구성했을 때 여운형 같은 건 암사당했고 요 김규식이 남아있었죠. 김규식은 남아서 민족자주연맹이라는 중도 세력들을 결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북한 건너갑니다. 자, 누구 만날까요? 평양 올라가서 평양에서 김두봉, 그렇죠? 이쪽에 김두봉. 사회적인 김두봉하고 김일성하고 만난 거예요. 포김회의죠. 포김회. 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 포김회의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정확한 건 남북협상보다는 전조선 재정당 여러 정당의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란 이름으로 이제 개최가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 예, 이거는 성과 없었습니다. 성과 없었습니다. 이미 벌써 김두봉과 김일성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벌써 이들은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이미 벌써 3번 초선 2부 북한 측 쪽은요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왜? 우익과 우리 남한처럼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극심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통일 정부 하면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 이미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준 것 뿐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올라가서 그래도 남대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소 양군이 철수해야 된다. 미소 양군 철수. 그 다음에 우리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만들었고 총선에 불참할 것이다. 왜냐면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한 거예요? 5.10 총선이 결정이 되거든요. 5월 10일 날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총선에는 우리가 불참할 것이다 라고 이 회에서 밝혔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예, 성과는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규식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어떤 그 대응도 있었지만 또 남한에 있었던 좌익들이 있었죠.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에서 항쟁을 좀 벌였습니다. 제주 사사방쟁이 되겠죠. 제주 사사방쟁 같은 경우는 남한 내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단독 총선에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봉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 양민들이 그 진압 과정에서 진압을 하다 보니까 누가 좌익이고 누가 일반 양민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 양민분들이 많이 좀 학살당한 겁니다. 요게 제주 4.3 사건 또는 제주 4.3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당시 남한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 주도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 항쟁을 벌였던 겁니다. 알겠죠? 요거 좀 체크하십시오. 이것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어떤 저항의 모습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한다면 이런 어떤 저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치러지게 되고 이때 총선은 말 그대로 뭐예요?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 2년에 재형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임기 2년.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거. 그다음부터는 4년인데 처음에는 왜 2년이야? 일단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한번 더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2년 해보고 그다음에 새롭게 다시 한번 부족한 내용들 채워가면서 4년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기는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기 2년에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요. 이때 여기서 당연히 총선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구죠.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게 7월 17일 제헌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삼권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국회 간접선거 방식. 국회에서 이제 간접선거. 그러니까 여기 뽑힌 제헌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뽑는 거야?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뽑는 거죠.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뽑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뽑혔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그 다음에 국무총리에는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하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자마자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언제 기다렸던지, 너희가 한 다음에, 이게 분단이 된 게 우리의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고 너희의 책임이야 라는 걸 어떻게 보면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요.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괴뢰 정부가 돼버린 거죠. 괴뢰 정부. 그렇죠? 우리는 유엔에서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간선제에서 뽑힌 거죠. 아까는 국회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 이렇게 이승만을 뽑으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스토리예요. 알겠죠? 우리 세 번의 통일정부 노력이 있었죠. 첫 번째가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고 두 번째가 좌우합작위원회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런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김규식의 남북협상. 요 세 개를 일단 기점으로 해갖고 앞뒤 관계를 좀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쉽게 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봤고요. 자, 이제 재형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재형 국회 활동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정부 수립 후에 재헌 국회에서 재헌 헌법에서 분명히 우리의 법률들을 만들었을 거야. 그렇죠? 아까 우리 7월 17일 날이 이제 재헌 헌법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헌법은 어떤 거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었냐?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헌법 조항들을 우리가 좀 약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주주의적인 헌법, 헌정에 대한 내용들, 다른 나라의 어떤 헌정,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특수한 법률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와는 조금 상이한 그런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제정을 한다라고 한 다음에 요거 이제 언제요? 정부 수립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법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랑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에요. 그 이외에도 뭐 또 귀속재산처리법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국가보안법 등등의 법률이 있지만 요 두 개만 잘 살펴보고 가자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특수한 법률로서 다시 제정했던 게 바로 요 두 가지 법입니다. 재헌 국회에서 요게 이제 정부 수립 후에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할까요? 하면서 만들었던 법. 특히 요 농지개혁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제헌국회에서 만든 반민족행위처벌법이란 거 한마디로 뭐예요? 친일파 처단입니다. 친일파 처단. 친일파 처단인데 그러니까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거죠. 반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반민특위라고 하는 요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제헌국회의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한 한마디로 단체예요. 이렇게 해서 이 단체, 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친일파들을 이제 체포한 거죠. 근데 이 친일파 체포해갖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그, 뭐, 고문 기술자였던 뭐, 노덕수부터 해갖고, 뭐, 최남선, 이광수 등등, 일본 그, 일본에 협력했던, 한마디로 이들은 친일파 수준을 넘어서서 반민족 행위자가 되겠고요. 흔히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새가 되겠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인데, 이 친일파를 체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견제예요. 당시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는 당시 보시면요.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승만은요. 간선제 방식. 그러니까 국회의 그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지지인데 자기는 지지해준 많은 그 당시 한민당 소속의 의원들이 친일파의 인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걔들을 왜 뽑았어야 하는데 잘 모르고 뽑은 거죠. 그들이 이제 많이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려면 그 국회에 있는 그 당시 한국민주당 소속의 약간 친일 세력들을 어떻게든 회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또 대통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유하지 않으면 자신 중심으로 한 정부 구성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한마디로 이제 사건 이제 억압을 한 거죠. 통제를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국회 프락지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이제 동조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민특위조사위원회 구성했던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한 거야? 국회 프락지. 프락지가 뭐냐면 앞잡이. 이거 공산당 앞잡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어떤 자신들과 뜻이 안 맞는 의원들을 이제 잡아 넣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인 반민특위를 또 습격했던 겁니다. 이때 당연히 아직 친일파들은 대부분 뭐예요? 아까 말한 친일 경찰, 친일 관료들, 뭐 경찰서장 맡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한 거야? 자신들의 공권력을 동원해갖고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반민특위를 습격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던 거고 그 방해 공작 끝에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방해로 이제 이들의 활동이 사실상 이 반민특위가 사실상 어떻게 해체돼버린 겁니다. 해체되면서 무산됐던 거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다 검거를 했는데 검거했던 애들 어떻게 한 거야?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앞당겨버려갖고요. 공소시효도 앞당겨버리고 다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처리 건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친일파 처단 지금도 안 됐잖아. 결국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 이미 미군정이 들어온 것부터 거기서부터 친일파들을 살려준 것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 후에도 뭔가라도 이때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이때도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때문에 목적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붕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때는 뭐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잠깐 보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은요, 자, 우리 농민들의 희망이 뭘까요? 토지개혁이에요. 한 뼘에 따라도 내 땅에 갖고 싶은 거지.
그게 농민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미군정이 제대로 소극적으로 개혁했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 개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게다가 이제 요거 좀 볼게요. 요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북한은 광복하자마자 북한 쪽 38도선 이북 쪽은요. 광복하자마자 토지 개혁합니다. 이쪽에서 개혁을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5정보, 1정보는 일단은 그 3,000평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5정보에서 10,000평 이상. 5정보 이상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상 몰수에. 아, 이들은요, 약간 사회주의 방식이죠. 무상 몰수에, 무상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5정보는 5정보까지는 가져가는 거야. 최대치 5정보는 소유하되 나머지는 무조건 그냥 몰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 요게 이제 북한식 토지개혁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죠. 야 북한도 지금 토지개혁 했다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 있던 국회에 있었던 많은 친일파들, 친일 어떤 그 국회의원들 그 지주들이죠. 그들은 사실상 국회의원에서 지주들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지금 북한은 이미 했고 소식이 들렸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농지개혁법이라는 뭐 이들은 토지개혁인데 우리는 뭐 했고요? 모든 토지를 농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죠. 근데 북한식의 토지개혁은 이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미군정 시절 우리가 미군정이 사실상 광복 후에 3년 동안 미군정이 있었잖아요. 그 미군정 시기 동안 이미 일부의 땅들을 불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유상으로. 그때는 그럼 유상으로 분화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때는 유상, 돈 내고 샀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농지개혁법 이름으로 갑자기 북한식으로 무상 몰수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노릇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하려면 처음부터 아예 새롭게 판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미군정에서 유상으로 분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상 분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농지로 계산해갖고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수립 후에 49년도 6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이게 50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딱 하려고 하는데 뭐가 터진 거야? 6.25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면서 6.25 전쟁으로 중단됐다가 195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어쨌든 완료는 1957년도 완료가 됐는데 방법은 북한과 좀 달라요. 북한과 다르고 우리는 딱 뭐냐면 3정보 이상은까지 3정보까지는 소유합니다. 3정보까지가 마지막 그 소유 상한선이에요. 소유 상한선 3정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유상 매입, 유상 매입에 유상 분배예요. 유상 매입에 유상 분배.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3정보 이상 가졌다. 3정보 이상 가진 지주가 이제는 자기 남는 땅이 있겠지 않냐? 남는 땅이 있으면, 땅이 없는 누구에게? 농민. 땅이 없는 농민이죠. 소작농들이겠지? 농민에게, 주는 건데, 이거는 중간에서 누가? 예, 정부가, 정부에서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중개를 합니다. 중개를 해갖고 3정보 이상은 무조건 정부가 뭐한다? 유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상으로 분배를 해요. 근데 얼마 정도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보통 이제 1년 토지 생산량 1년 토지 생산량이 얼마? 150%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주들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해요. 왜? 2년 농사 지으면 벌써 이 본전 뽑는데 그러니까 1년 생산량에 150%를 준다고 땅값을 쳐준다고요. 그리고는 이분들 돈 없잖아. 돈 없으니까 30%씩 몇 년 할부? 5년 할부로 갚는다. 그러면 정부는 이걸 판매합니다. 그러면 다 받으면 언제 받아요? 5년 뒤에 받을 거냐. 5년 뒤에 받은 다음에 5년 뒤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5년 동안은 지금 땅값을 나머지 이 3정보 이상의 땅값을 못 받는 거네요? 못 받아요. 그래서 뭘 받는 거야? 일단 나중에 줄게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줄게 해갖고 증권을 하나 줍니다. 그게 직가증권이에요. 직과증권을 발급해갖고 이걸 갖고 있으면 5년 뒤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받으면 그때 줄게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식. 알겠죠? 표식으로서 직과증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3정보까지 토지 사용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과증권을 주는데 문제는 6.25가 터진 다음에 막 물가는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어요. 땅은 땅값은 정말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걸 샀던 농민들이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이때 그나마 똥에 가지고 있던 지주들 이들이 다 판 거야. 판 거.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라 하냐? 농지개혁 실시 시기 지연으로 지들이 미리 토지를 처분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막 처분한 거야. 처분합니다. 땅 물가는 막 뛰고 있지. 땅값은 똥값이 됐지 하면서 처분한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농사 연구 30년대 5년을 갚아야 되는데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갚을 길이 막막한 거야. 어떻게 팔고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아예 방치해도 도망갑니다. 방치해도 도망간다. 방치를 해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빨리 처분하기도 하고요. 싼값에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분하고 방치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요것들을 하나 둘씩 모았던 분들이 계셔요. 처분했다는 건 지가증권을 팔았던 얘기지. 그 이거 팔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대주주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뭘까요? 알아요. 아, 조만간에 정부가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줄 건지 미리 알아요, 이 소식을. 땅값은 이렇게 똥값이 됐지만 언젠간 올라갈 거고 조만간에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줄 것이다. 그 지가증권 모으고 농민들이 판 땅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딱 사들인 거죠. 그리고 57년도에 완료하고 60년대부터 뭐 할까요? 경제성장 달리잖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잖아요. 그때 정부에서는 산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산업 파트너를 찾는데 다 없어요. 일부 대주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구조냐면 압정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소수의 대주주와 다수의 하층민들. 이게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지. 그 정부가 파트너가 없는 거야. 누구밖에 없어? 얘들밖에 없는 거야. 얘들이 뭐가 된 거야? 대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개발은 누구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알겠죠? 어쨌든 요거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약간의 농지개혁법이 변질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농지개혁법이 실시되는 동안은 어떻다? 경자유전 뭘까요? 밭 가는 사람이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유전 땅을 갖는다라는 원칙이 실현됐다. 한마디로 지주제는 폐지가 됐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알겠죠? 당대에는 이렇게 경제주의 원칙과 그 다음에 지주 원칙이 실현됐고 지주제가 폐지됐다. 우리 교재 보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6.25 전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우리만의 특별한 법이 만들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한계점이 분명히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 특수한 법률들 이런 것들 체크해봤고요. 자, 이제 6.25 전쟁 볼게요. 자, 6.25 전쟁인데 사실 6.25 전쟁 우리가 한국 전쟁이라 부르신 분이 있는데 한국 전쟁은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한국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전이잖아요. 6.25 전쟁은 내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제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민족 민족 비극의 민족 상잔의 비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기보다 이거는 국제전 가운데서 만약에 민족 상잔의 비극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우리 내부의 싸움이 아니고요. 미소 간의 어떤 국제적 분쟁 가운데 우리가 휘말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6.25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요, 이런 거예요. 이미 벌써 이제 소련하고, 미국은 소련하고, 한판 붙어 있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때 장소가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이 한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봐 한 거죠. 한판 언젠가 붙어갖고 내가 이제 요하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 미국이요. 그 장소가 없는 건데, 이게 한반도가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죠. 주한미군은 철수합니다. 철수를 왜 해요? 이제 싸울 것 같아서 철수하지 않겠죠. 들어와봐, 이런 거죠. 들어와봐. 이게 진짜로 들어와봐 한 겁니다. 소련은 무기를 지원하겠다 한 거죠. 누구 쪽에? 북한 측에. 국외정세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점차 이제 소련과 북한 쪽에 붙었겠죠. 게다가 미국의 애치는 선언. 이게 또 하나인 거죠. 이게 미국이 진짜로 싸울 뜻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애치는 선언이 뭐야?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때 애치슨이 극동방어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한반도가 극동방어선에서 제외가 된 거죠. 쳐들어오라는 거지. 자, 결국은 소련의 무기 지원에 힘입어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건 순서는요. 이게 지금 이 내용 배경도 간단하게 좀 봐야겠지만 요 순서가 중요해요. 유교전쟁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 하면 순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순서 문제, 요 순서 문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남침입니다. 남침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볼 때요. 단순하게 이제 읽지 말고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한번 거드릴게요. 북한군이 남침했다. 어디? 6월 28일 서울 함락. 그리고 서울 함락되고 어디까지 갑니까? 유엔군 참전이 이때 결의가 돼요. 유엔군 참전. 그때 유엔 안보리라고 해요. 유엔 안보리. 유엔 총회도 아니고 유엔 소총회도 아닌 유엔 안보리 뭐야?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반전보장이사회에서 이때는 북한의 침략을 뭐였고요? 침략전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북한의 이 남침을 침략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의 16개국이 참전을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참전은 유엔에서 결정하고 있었지만 그때 우리는 어디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 지금 여기 부산이 임시 수도였고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이때가 첫 번째야. 알겠죠? 여기까지 밀렸다. 자, 그러면서 유엔국 참전이 결정된 다음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중간에 허리선을 꺾어줘야겠죠? 여기서 들어옵니다. 인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 자, 항상 분기점에 있어요. 순서일 때는 분기점. 요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하세요.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맥아더 장군의 중심으로 주도로 인천 상륙작전 전개. 결국은 여기서 인천과 서울을 수복합니다. 결국 서울까지 수복을 했고요. 어디까지 간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압록강까지. 인천 상륙작전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요기입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중국군이 참전합니다. 중국군이 공산되면서 중국군의 참전이야. 자, 이게 두 번째 분기죠? 중국군의 참전입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서 이쪽에 있었던 우리 흥남 쪽에 있습니다. 흥남. 굳세어라 금순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예. 이게 바로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의 내용이죠. 흥남에서 철수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계속 밀고 내려온 거야. 밀고 내려면서 다시 한번 서울이 또 함락당합니다. 이게 145퇴예요. 자, 중국 참전 이후에 흥남 철수, 그 다음에 145퇴로 다시 어디까지 밀린다? 평택 오산까지 또 밀리는 상황이 벌어져. 평택 오산까지 또 밀립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평택 오산까지 또 밀렸다. 자, 여기서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수복을 합니다. 수복, 재수복이 되죠. 이때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수복, 이때 또 145퇴로 서울이 또 뺏긴 다음에 또 재수복. 그리고는 38도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다. 자,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장기전이 아니고 단기전을 예상했거든요. 단기에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장기전 현상으로 하면 훨씬 더 불리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먼저 휴전을 제의한 거지. 휴전은 종전이 아니에요. 하프타임 갖고 잠시 후에 싸우자라는 겁니다. 휴전을 먼저 제안합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이 열립니다. 휴전회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전회담은 그래서 51년 7월부터, 6월부터입니다. 1951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약 한 2년 동안이에요. 거의 근 2년 동안 휴전회담이 열리는데, 그 휴전회담 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두 개 문제. 군사 경계선. 요거는 근데 금방 돼요. 군사 경계선 어떻게 한다? 각각의 이제 그때까지 차지한 땅, 우리가 휴전회담이 딱 결정되는 그때부터 양측 2km를 군사 분계선으로 한다. 그곳을 이제 DMZ, 바로 비무장지대로 만든다라는 거죠. 비무장, 무장을 하지 않는 그 지역으로 만든다. 요게 군사 분계선 설정이에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포로 교환 문제입니다. 포로 교환 문제. 요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어요. 이 휴전회담이 2년 가까이 열린 게 포로 송환 문제 때문이에요. 자, 포로 송환은 어떻게? 자, 당시 이게 회담을 주도했던 나라가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고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저쪽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엔군이 사실상 우리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 거고, 이때는 누구? 북한 측하고 중국 측이에요. 소련은 여기 참여 안 합니다. 소련은 왜냐면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제안했을 뿐이지, 여기 회담에든 여기 끼어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했는데, 요 포로 송환 문제인데, 이쪽은 어떤 송환? 야, 그냥, 니네들 포로 그냥 우리가 잡은 다음에, 지들이 가고 싶은데 가게 놔도 자유송환이에요. 아니야. 강제 송환. 우리는 무조건 우리 포로는 우리 쪽으로 보내. 강제적으로 보내줘. 강제 송환입니다. 그 자유 송환과 강제 송환이 팽팽하게 맞으다가, 요게 되게 오랫동안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뭐 한 거야? 휴전회담을 반대해요. 왜냐? 이승만이 약간 정치적 노림수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말이야, 뭐,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원한다는 거야, 종전.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지금 휴전이라니. 휴전하면은, 이게 분명히 하프타임 갖고, 하프타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후반전 가서 또 싸우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승만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벙찐 거죠. 만약에 그렇게 휴전을 했어. 근데 미군이 돌아왔어. 그럼 얘네들 또 침략해오면, 우리 어떡하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마지막 정치적으로 노림수였고, 이들이 지금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이 포로 송환 문제, 중간에서 확 날리신 거죠. 뭐라고? 방공포로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석방해버립니다. 석방해버려. 미군이 벙찐 거죠.
야, 씨,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한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데 갑자기 방공포를 석방한 거지. 미군이 뭐라고 한 거야? 야, 너 왜 그러니? 이런 거죠. 뭐가 문제가 뭐니? 이런 거지. 너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하니까 이승만이 한마디 하신 겁니다. 뭐라고? 야, 네가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너희 휴전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 휴전하고 너희 돌아갈 거 아니야. 철수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누가 지켜줘? 우리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완전히 경제 문제가 나라가 황폐됐어 지금. 국토가 황폐됐다고. 이거 어떻게 누가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쟤들 또 쳐들어오면 우리 누가 막아주는 거야? 군사 문제. 이거 어떻게 해줄 거야? 이게 가장 그게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죠. 이승만이.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진정을 시켜 난 다음에 우리가 휴전을 맺은 다음에 그래서 휴전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우리가 이거 충분히 해결해 주도록 할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결국 휴전 협상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결렬 위기에서 방공포로 석방도로 결렬 위기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결론을 낸 겁니다. 알겠죠?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뭐 한 거야? 물론 당연히 뭐 인명피해 분단에 고착한 게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는 1953년 10월 달에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바로 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준 거지. 그래 알았어. 군사적 경제적 원조 우리가 해주도록 할게 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이때부터 또 역시 미국의 경제적 원조 즉 무상원조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한동안. 그렇죠? 네. 요게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배경 아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개과정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전개과정 파악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로 이루어졌다. 그 밑에 있는 제네바회담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아까 우리 선을 봤었죠? 첫 번째 어디까지 밀렸다? 북한까지 부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 인천 사직전 이후에 어디까지 압록강 전선까지 갔다. 그러다가 다시 중국군의 합류로 어디까지 밀렸다? 서울이 후퇴되고 평택 오산까지 밀렸다. 요 세 개의 어떤 그런 전개 과정들이니까요. 체크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에치선 방어선. 아까 우리 그 6.25의 배경이 됐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한반도가 제외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미국이. 누구한테? 소련한테. 와봐. 붙잡고 한번. 그런 거죠. 중국 참전이 있었고요. 충남 철수, 그 다음에 휴전회담. 우리가 흑남 철수 같은 경우 우리 영화, 이제 국제시장의 영화의 첫 장면인 게 바로 이제 그 국제시장 첫 장면이 바로 흑남에서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챕터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다음에 6.25 전쟁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승만 정부의, 이승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독재체제를 구축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정부별,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모습과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민주의 어떤, 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떤 그런 정책,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꽃을 폈는지, 요 어떤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요. 각 정부별로 한번 그 정치적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